아, 잠깐만, 좀 토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씨, 근데 진짜. 아, 여기서는 운동 좀, 어? 제대로 뵐 수 있나? 어?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 내추럴 짐 맞죠? 아, 맞습니다. PT 좀 상담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PT요? 어, 앉아보세요. 아, 예, 일단 앉아요? 네. 제가 정통 보디빌딩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요즘 여기가. 아 그래요? 네. 어. 아, 뭐 선수들 보니까 성적도 좀 좋은 것 같고. 네. 뭐 일단은 뭐 이름이 내추럴 짐인데. 네. 왜 내추럴 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내추럴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추럴 짐의 이름으로. 되게 됐습니다. 뭐 마음만 먹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간 건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인간 김동현을 좀 알아보러 왔어요. 와 방송 공지하자마자 네. 아, 난리가 났어요. 전화 6통 오고 지금 네. 몬스터짐 생생금융통 폐지되는 거냐고 아 뭐 그런 말들도 있고 혹시 이거 저희 몬스터짐 이거 촬영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재밌겠다. 저는 항상 뭐 뭐든 하든지 즐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았죠. 요즘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적 내는 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성과들도 좋고. 네네.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떻게 나온 건지. 네. 아, 궁금해서 진짜 찾아왔어요, 궁금해서. 아, 그러시구나. 그거를 네. 직접 체험을 하면서 살짝 비하인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운동에 좀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스킬들. 아, 100이 있으면 80 정도까지는 네. 공개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왔습니다, 제가. 네네. 오늘 하체 운동을 할 건데 네. 뭐 어떻게 할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제가 네. 운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 그 어떤 한 종목을 할 때 네. 가동 범위가 이제 0부터 100이 풀 네. 가동 범위라고 한다면 네. 0부터 100까지 그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한 설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고립 말고 네네 고문 당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 정도 힘듦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도 네. 힘들고 운동을 해도 힘든 건 똑같은 건데 네. 같은 힘듦에서 이제 근육을 사용할 거냐 뼈다구랑 온몸을 사용할 거냐 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효과가 좀 다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심폐나 체력 네. 호흡이 지치기보다는 네. 근육이 해당 부위가 지치게 만드는 아마 이제 말로 설명하면 좀 식상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느껴보면은 네. 좀 유니크하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인간 김동현을 볼 수 있는 그런 촬영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파란 뚜껑은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것들이라 비염약이에요, 비염약. 뭐 사람들이 비법이 있던 줄 알고 와가지고 자꾸 서랍을 열어보고 그러는데 이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 일단 우리 운동하러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첫 종목, 레그 익스텐션. 그 참가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들 진심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느낌이 다르네, 좀 멋있니? 속도 조금만 붙이는데 많이 피지 마요. 어? 속도 붙여. 밀때 속도 붙여. 이렇게 속도 붙이는데 많이 피지 않는다. 와. 오. 완전 100% 펴. 조금 내리고 100%. 한 번에 100%. 굉장히 조금 내리고. 굉장히 조금. 하나.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아 나. 아까 얘기했잖아. 워밍부터 그러면 어떻게? 나와봐요. 장난 아닌데요, 이거? 이거 레그 익스텐션 뭐 이승철 선수도 네. 끝까지 안 차는 거 보셨어요, 운동할 때? 네. 근데 그게 사실 완전 끝까지 차다가 무릎이 돌아가면서 저항이 새는 구간이 조금 생기긴 해요. 아. 그래서 끝까지 차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차다가 저항을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무게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차도 그 중량이 살아있어. 저중량일 때나 적정 중량일 때는 내가 인위적으로 감속을 시켜야 되고 네. 고중량일 때는 감속을 할 생각이 없어도 감속이 돼요. 아... 왜냐면 엄청 세게 한 차올려도 중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눌려져요. 아... 근데 적정 중량이나 저중량은 내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감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세게 차라는 거는 심전에서 수축으로 바뀌는 구간 거기서만 세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탄성 이용해가지고 빵 차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밑에 구간에서. 그게 밑에 구간에서. 위에 구간에서는 저항이 세지 않게 어떻게든 간에 가동 범위를 제한해주면서 감속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와, 보통 사람들이 힘전에서 수축 가는 구간에서는 좀 천천히 밀다가 네. 마지막에 튀긴단 말이에요. 아, 탄성을 쓰는 이렇게 구간, 가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탄성 쓰는 구간이 잘못된 거예요.
내려가다가 심전해서 이제 수축으로 바뀔 때 쳐줘야 돼. 진지하게. 위에서 잡아준다. 덜렁거리지 않게 세게. 위에서 스탑. 더 올라가야 돼. 스탑. 완전히 올려. 끝까지. 아. 오케이. 와. 오늘 촬영 끝. 느낌 와요? 와. 여기까지가 이제 워밍업. 와. 한 세트라도 완성시키자. 지금까지는 단 한 세트도 성공한 세트가 없어. 아. 좋아. 하자. 하자. 아. 한 번에 낚아채야 돼. 아. 간다. 아. 위에서 정지. 두 개. 아. 어. 아. 하지 마. 아씨, 근데 진짜. 앞 찍으면서 다 줘야 돼. 발을 보통 하던 거에서 좀 앞으로 해봐요.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이 정도? 이 정도, 좀 더요. 그 다음에 일자로 해보세요. 스미스는 일자로 해도 괜찮거든? 네. 발 조금만 더 앞으로 빼봐. 무릎을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발을 더 빼. 힙을 살짝만 뒤로 빼면서 각을 만들어볼까? 천천히 빼봐. 그 구간에서 일어나봐. 스탑. 아, 많이 일어나지 마. 오케이, 지금 괜찮아. 아. 좀 많아. 왜 그래? 토 나올 것 같은데. 아, 와. 가자. 지금은 좀 놓치는 거 없어. 네거티브 천천히 해서. 거기 밑에 구간에서 탕탕 쳐주는데, 밑에에서 자꾸 속도가 죽을 때가 있어. 그때 조심해야 돼. 첫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첫 개수가 리듬의 결정지어. 몸 흔들리면 안 돼. 괜찮아. 끊어봐, 위에서. 끊어, 위에서. 아예 멈춰. 멈춰. 덮어. 덮여. 피고 있어. 피고. 아, 리듬이 없어지면 멈춰주는 거야. 무게가 들어가서 아까보다 더 천천히 앉아야 돼. 하나, 둘. 둘, 좀 더 앉아야 돼. 셋. 깔리지 말고. 넷. 다 일어나. 어우. 발을. 아니야, 너무 넓게 하지 말고. 배를 좀 말아요. 가슴을 내밀지 말고 배를 좀 말아. 이 정도. 오케이. 무릎을 약간 벌리고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봐. 내 손에 닿자마자 반응하는 거야. 무릎 더 벌려라. 내려가. 더, 더. 여기 있어. 오케이. 많이 밀지 마. 관절 안 쓰게. 천천히. 내릴 때 빨라. 밀 때 빨라야지. 내릴 때. 아, 잠깐만. 좀 토할 것 같은데. 잠깐만. 다리가 안 털리게 내려가. 내려갈 때 많이 털리지. 내가 닿자마자 강하게 밀칠게. 오케이. 무릎 쓰다 지금. 무릎 한번 돌아간다. 무릎 안 돌아가게. 조금 더 내리고 강하게 밀치고 고립 조금 더 펴야 돼. 오케이. 힙 안 뜨게 더 펴봐. 조금 더 힘차게 빠르게 쳐줘. 그리고 바로 받아. 강하게. 이 지금 리듬 잡혀. 지금 리듬 괜찮아. 더 내려가봐요. 한번 가동 범위만 잡을게. 더 내려가봐. 거기서 밀어봐. 가만히 있어봐. 밀고 있어봐. 밀고 있어봐. 버티고 있어봐요. 내려가봐. 받아봐. 조금 더 펴야 된다. 힘전에서 바뀔 때가 속도가 느려. 중으로 찾을 때 강하게 찾아야 돼. 가속이 안 들어가. 다시 공속 가야 돼. 끊으면 안 돼. 마지막. 됐어. 마지막. 와, 뭔지 알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 가벼운 무게서도 이게 오네. 몸이 안 나오겠어. 됐어, 됐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다 있어야 돼. 약간 라운드가 숄더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약간 허리 안 그러면 허리를 써. 많이 써. 잡아.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잡아. 야! 조인트를 눌러줘. 여기로 들어. 아! 다시 강하게 밀어야지. 아! 다시 거기서 덮여. 아! 좀 덮여. 아! 이렇게 여기 써야 된다. 무릎 털리면 안 돼. 아. 하나, 둘. 으아, 씨, 잠깐만. 왜 그래? 와, 야. 더 앉아야 되고. 그렇지! 지금 잡혔어. 좀 더 앉아야 돼. 논스톱 다섯 개. 하나, 끊지 마. 둘, 하나. 하나, 셋, 털리지 마. 하나만 더. 더 앉아, 쭉. 됐어. 두 개 빼. 아니, 왜?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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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일단 나는 네 번 내 종목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았어요. 물론 이걸 제가 몸으로 체득하고 몸으로 익힌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느꼈어요. 한번 점검을 다시 받으러 올게요. 거기서 만약에 또 이딴 식이면 그만 돌아라고 말해. 근데 하나 약속할 거는 앞으로 하체 운동할 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무조건. 무조건. 뭐 내년 시합 나갈 때까지.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죠. 일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저희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 집니다. 함서진 선수님 격투기 선수 출신이에요. 네네. 무대 위에서의 성적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완성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고등학생으로 올렸을 때는 완성된 상태나 다이어트가 다 진행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자신감이다. 수축과 신전을 하면서 근육에 데미지가 일어나면서 근성장애라는 게 일어나는 건데 이제 신전을 할 때 이미 근육에 대한 무게저항을 놓친 상태에서 그냥 몸을 흔들어서 튕기느냐 온몸을 사용해서 튕기느냐 아니면은 이제 근육 자체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거기에 속도를 더해서 움직이느냐 근육만 튕기느냐 그렇죠. 몸을 튕기느냐 오케이 아 좋은데요 공부라기보다도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고 그게 그 간절함이나 지속력이 오래됐다면 그게 뭐 10년, 15년 이상 된다면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 지식과 연습과 공부가 축적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일단 라이브 자체를 안 트니까 라이브 안 하시더라고요. 네, 라이브 자체 좀 바쁘니까 자꾸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비나 비판이 되니까 네. 그냥 말을 아예 아끼려고 해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개그 욕심에서 비롯된 문제다. 도현 씨가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구나. 무서워요? 아니 아까 여기 당수를 용일 치더라고. 레거시스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면 뭐 죽일 듯이 그냥 들어가 하고 이제 믿는데 몸 좋아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죠. 이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다음 게스트를 혹시 생각해 두신 분이 있는지. 김웅서 형님? 되게 영리한 게 트레이닝 하시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저희가 컨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뭐, 네. 비속어나 삐 처리해 주세요. 네. 욕을 중간에 몇 번 했는데, 오늘 수고해 주신 김동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게스트와 함께. 네.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